자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올을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생명의 길, 죽음의 길. 잠언의 길에 대한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길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입술을 거쳐서 우리들의 삶의 환경을 이루며 또 모든 관계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또 의인과 악인을 나누고 그의 삶의 길을 결정합니다. 이는 평민에게도 또 왕과 리더들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도 왕의 길에 대해서도 이 말씀은 적용이 될 것이고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뿐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대조적인 그런 대조법을 통해서 부와 가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부와 가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와 가난 그리고 영적인 부와 가난을 서로 이렇게 매치를 시켜놓고 어떤 조합이 좋은가? 물질적으로 부하면서 하나님을 잘 사랑하면 더없이 좋을까요? 그 말씀은 하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 좋은 것끼리 서로 조합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 지와 사랑 는 서로 좋은 조합을 이룰 수 있겠습니다만은 물질과 사랑은 조화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16절을 그래서 같이 읽으시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렇게 저렇게 조합을 해보는 거죠. 물질적인 가난하고 영적인 부요함하고 합해보고 물질적인 부와 영적인 가난을 함께 조합을 해보고 영적인 가난과 영적인 부요함은 차이가 얼마나 클까? 얼마나 커요 여러분? 상당히 크죠. 영적인 가난과 영적인 부요함은 상당히 큽니다. 물질적인 가난과 물질적인 부요함의 차이는 얼마나 클까요? 그게 전부인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느껴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비싼 핸드백을 하나 들고 있는 것과 들고 있지 않은 것은 좀 차이가 나겠죠. 비싼 핸드백이라는 것은 물이 안 들어간다거나 아니면은 지갑과 열쇠를 넣을 수 없다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죠. 예. 싼 가방에도 열쇠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에 뭐 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싸다는 건 그게 아니라 인지도이죠. 메이커입니다. 색깔이 좋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아는 색깔이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 색깔을 보면 아, 비싼 거다. 이거 몇 천만 원짜리다. 아, 1억 원짜리 예, 핸드백이다. 그런 거죠. 근데 그것은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죠. 예, 전에 제가 그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파리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이제 그 미술 관계에 되는 핸들러를 하는 거죠. 화랑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화가들도 알고 화가들의 이제 그림도 이렇게 전시도 하고 소개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림을 좋아하고 투자하는 이제 사업가들도 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왕래가 있던 중에 어떤 기업인이 그냥 지나가듯이 가방 하나를 선물을 남자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이거 쓰세요. 보니까 메이커가 있는 듯 하는데 이제 짝퉁도 많다 보니까 그런 허들의 짝퉁 가방이래니 하고 거기다가 갖고 다니면서 뭐 집에 가다가 장을 보면은 감자도 사서 넣어가지고 가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가짜 악어 가죽 가방. 그런데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거 명품 가방인데 그래서 에이 아니라고 그러면 얘기를 했겠지. 그분이 그냥 포장도 없이 그냥 이렇게 있다가 이거 쓰실래요? 하고 이렇게 준 거라고. 그래서 감자 사가지고 너 갖고 다니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가서 한번 보라고. 그래서 가서 물어보니까 예, 진짜 악어 가죽 예, 유명 메이커의 가방이었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막 3-4천만 원 예, 그러면서 뭐가 문제가 생기면은 완전히 애프터 서비스가 되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안 가지고 다닌다. 그때부터는 이제 재산 목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비닐백하고 그거하고는 사실은 큰 차이는 없는 거죠. 근데 알아줘야 되는 거죠. 예. 자기도 알아야 되기는 하는데 내가 이제 알고 난 다음에도 남들이 또 알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알아주면서 아휴 분수에 안 맞아 저 사람. 그리고 욕할 수도 있고 뭐 그럴 필요는 없죠. 뭐 가방 누구나 들으면 되는 거지. 그지만 예, 시샘을 할 수도 있죠. 아이, 나는 저런 거 하나도 없을까. 그러다 보니까 잘하면 본전인 거죠. 예, 아, 저 사람하고 참 어울려. 예, 저 정도는 들어줘야 돼, 저 사람은. 그렇게 봐주는 사람이 10명 중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예, 한 서너 명 있으면 아주 감사한 거고 그러지 않고 5명은 시샘하고 아이고 그러니까 또 한두 명은 아예 그런 일에 관심도 없다 보니까 그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사실은 예,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영적인 가난과 부는 차이가 굉장히 크다 하는 거죠. 늘 마음이 어둡고 신뢰의 문제로 예, 하나님 앞에서도 늘 롤러코스터고 오늘은 바람이 불어서
내일은 햇볕이 없어서, 오늘은 이런저런 것 때문에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내일은 뭐 때문에 집중을 못해서, 그래서 늘 마음이 부평초와 같고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 같은 인생으로 불안하게 있는 모습인 거죠. 뭐 하나님 앞에 섬기고 헌신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큰 시험이 들어서 그냥 흔들리는 배 같고, 또 평탄할 때는 게을러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신앙 인생은 불안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조합을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조금 괜찮게 살면서 신앙적으로는 늘 비참한 모습을 하는, 그게 좋아 보이느냐고요. 그런데 조금 피로하고 조금 궁핍한 듯하지만, 빠듯하고 모자란 듯이 보이지만 영적으로 밝고 깨어있고 쓰임받는 삶은 멋지지 않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잠언이 쓰여지던 시대들 속에서는 귀족이나 솔로몬 집안이 아니라면 경제적으로는 항상 넉넉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과 상관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 가난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내는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 이것이 복되지 아니하냐. 100번 그렇습니다. 10,000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난이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카테고리입니다. 빈들에서도 5,000명을 먹이시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말라가는 시냇가에서도 공급하는,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만큼 가난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할 만한 가난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지혜로운 의인의 삶을 살고 또 섬기고 사랑하고 구하고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신약의 교회들은 극심한 가난 중에도 넘치게 자원하였다. 바울사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구하는 프로젝트가 아니었고, 어려운 교회와 성도를 돕는 일이었고, 또 가뭄과 흉년을 맞은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께 하듯 예수님이 부탁하신 일로 여기며 그들은 이를 넘치게 자원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부요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넘치게 자원하고 때마다 일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 우리 인생에 1만 번은 보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 번씩 우리가 큐티 보내는 것도 그냥 영혼 없이 나누면서 오늘도 해야 되나? 그렇지 아니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보내서 이 말씀이 누군가를 살게 하기를 바라고, 거기에다가 또 다른 메시지에 푸념하고 넋두리하고 또 마음 상한 얘기 실어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메시지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메시지를 보내면, 메시지 보내는 게 요즘처럼 편한 세상도 없는데 뭐든지 보내도 된다. 그러니까 절반은 쓴 마음 보내면 우리가 인생을 절반은 지옥으로 사는 거죠. 복된 메시지 큐티 가지고 하나 보내고 또 거기에 대한 말씀 가지고 하나 더 보내면, 그것도 신앙생활 서로 잘하고 늘 오고 가는 사람에게 가십하듯이 보내지 말고 마음에서 낙심한 사람, 좀 멀어진 사람, 좋은 소식 들어야 될 사람, 가족 중에도 우리 주님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잘 생각해서 메시지를 보내면 생명을 살리는 메시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두 번씩 보내면 13년이면 만 번 메시지 보낸다. 그러기로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급하죠?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직분이 있어도 10년 동안 한 번도 메시지 안 보내고 잘 살았죠 우리가? 예. 그러고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었죠? 없다 없다 하면서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면서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 피곤하다 피곤하다 하면서 잘 살 수 있었죠? 아무 영향력도 없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열매 맺지 못하고 영적으로 부자가 아닌 거죠. 소출을 거두지 못하니까 부자가 아닌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부자가 아닌 거죠. 영적인 부자의 길.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죠. 여러분, 오늘 또 토요일이고 주일 앞두고 있고 이런저런 일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묵상하니까 그 말씀을 나누어서 생명의 길을 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을 이기고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말씀 사랑, 하나님 사랑입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살찐 소보다 채소도 잘 먹으면 훨씬 낫죠. 예, 살찐 소도 잘못 먹으면 하나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예. 하나님 사랑하니까 마음이 깊어져서 말씀이 깊은 곳에 담기면 마음이 깊어져서 예. 말씀을 깊은 곳에 담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 우리 마음의 깊은 곳까지 내려가니까 낮은 곳에는 분노가 있고 늘 상처와 빼앗긴 마음이 있지만 심해에, 마음의 심해에는 그런 것들이 잘 살지 못하죠. 그래서 깊은 죄가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는 것이죠. 19절 같이 읽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아멘. 예,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근면하고 부지런해지는 거죠. 손으로 나오는 수고를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 그래서 그런 이들의 삶의 모습은 정직한 자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깊은 곳에 담기는 가치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기준을 똑바로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무게 중심이 바로 잡혀서 우리가 거짓을 말하거나 거짓을 따라 편법을 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에 걸리고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 거죠. 예, 여러분 자신은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나 말씀과 함께 있으니까 정직의 편에 자꾸 서 있게 돼서 뭔가 불의한 생각과 행동을 하려면 불편해지고 뭔가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렇죠? 손과 발에 뭔가 부목을 대고 있는 것과 같아서 부목사님을 대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이런 깁스를 한 것과 같아가지고요 내 마음대로 불의한 일을 행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살면서 나쁜 짓 하기가 참 어렵다. 그럴 기회가 좀처럼 오지 않는 거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 그러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그래서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교정해 주시는 교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20절 이하에서 33절까지는 이제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대조하고 있고 24절까지 말씀은 생명의 길 그리고 수월의 길, 음부의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과 지옥이 생명과 죽음이 나뉘는 것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인 여기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의인은 가족에게 존경과 즐거움을
주지만 미련한 자는 자기의 모태인 어미까지도 몹신 여기는 인생을 산다.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22절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예. 지혜로운 인생을 살면 예. 늘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또 명철을 구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기 때문에 늘 밝고 길이 곧고 바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컨설팅을 받고 또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좋은 네트워크를 갖기 때문에 경영이 성립한다. 바른 인생 경영이 또 모든 하는 행사가 올바른 경영을 하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이는 입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2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암송을 많이 했던 구절이죠. 그래서 잠언 15장 23절이 입에 붙어서 나옵니다.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습니다. 때에 맞는 말, 시의적절한 말, 그런 컨설팅이, 그런 충고가, 그런 좋은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늘 따라오는 것이죠. 24절은 그 결론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과 음부의 길의 결론이죠.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거듭난 삶을 생각나게 하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삶. 하나님께 구원의 구조를 받은 삶이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 죽음의 길을 떠나 생명길로 향하게 된다. 우리는 다른 궤도의 인생을 산다. 그런 것입니다. 돌아보니까 그렇습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는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과 기뻐하시는 것을 또 대조하고 있습니다. 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예.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지만은 예, 정처 없고 또 자기의 분깃이 없는 사람들의 지경은 정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하나님이 예, 음모를 싫어하십니다. 예. 수근거림 싫어하고요. 뒷담화를 싫어하고 굽어 있는 말과 그 다음에 이중부정 이런 표현은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선한 말, 곧은 말, 그리고 정직한 말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27절 읽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예. 이해관계에 눈이 멀어있는 사람은 부자로 현명하게 살 것 같지만 예, 많은 사람을 불안하고 해롭게 하는 거죠. 그러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예, 일확천금을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생명의 길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니까. 내가 세상에서 법을 잘 지키고 기준을 잘 지키며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지켜낸다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냥 말씀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 있으려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날그날 결단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집스럽고 자기 의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비판적이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뭔가 돈키호테 같은 모습이 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의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쉽고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되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언제나 뜻을 생각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아멘. 예. 의인은 뭐라고 반응하고 대답하고 또
답을 줘야 할까를 생각하는 것이죠. 예, 악인은 악을 쏟습니다. 답보다는 문제 제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세상은 심란하고 어렵고 상황은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쏟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대답을 생각합니다. 무엇이 대답이 될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도움이 될까? 힘이 될까 하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안에 복음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아는 것은 그 기준이 우리 주위에 누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느냐 그런 데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는 길을 가면서도 어느 순간에 제가 깨달은 건 그런 거였어요. 그러면 내 안에 솔루션이 있어야 될 텐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나 이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저 사람이 가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말하거나 아니면은 기도밖에 할 거에 없어서 미안하네요 라고 말하거나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가진 어려움은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슬픔을 당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큰 병을 얻게 되어서 수술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가족이 갑자기 생기게 되었을 때나 뭐라고 할 말을 없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안해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뭔가 거리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가는데 갑자기 중병을 얻었거나 그랬을 적에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거예요 라는 말은 무책임해 보이고요. 아니면은 참 이제 넘기기 어려우시겠네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내가 뭔가 책임을 가지고 내가 책임을 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말은 너무 부담스럽고요. 그럼 뭐예요? 그러지 않고 좀 샤방한 적절한 표현이 있을까요? 그런 말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말은 없어요. 아 그냥 배짱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그리고 빨리 도망가 버려요. 그냥 아멘 하지만 그 뒷감당은 못하니까 빨리 도망가 버려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리저리 그 모든 것들을 다 피해서 기도를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적절한 모범답안을 갖다 대요. 상당한 사람에게는 삼가 저희를 표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유족들과 당신에게 함께 하시기를 적정량의 체면치레 부조나 이거를 하고 그냥 그러고 가는 거죠. 그 이상은 할 수 없는 그러면서 믿는 자는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내가 뭘 해줬지? 뭐를 해줄 수 있을까? 아 참 그렇구나.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복음 안에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우리에게도 환난과 시험과 풍파와 그리고 어려움이 오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서 지혜로운 사람의 집을 짓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사는데 비가 오고 물이 나고 풍파가 치지만 주님과 함께 묶여서 그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펠스 인데어 브란둥 폭풍 속에서 견고한 바위처럼 그것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겨내십시오. 견뎌내십시오. 나도 그걸 견뎌내야 될지 모르고 또 나도 견뎌낸 적도 있고 아니면 나는 그런 일을 경험한 적도 없지만 말씀에 있는 대로 견뎌내시고 그리고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환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맞더라도 의인의 삶으로 이겨내십시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내가 안 당했으니까 그런 얘기하는 것은 모순되고 문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어린 디모데에게 네가 목회자고 영적인 아비니까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전긍긍하고 미안해하고 어찌할 줄 모르고 눈치 보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니면은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이 지금 있는 거를 아는데 어떻게 내가 모든 걸 다 도와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해결해 줄 수 없고 그 아픔을 내가 다 가져올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내가 저 사람의 일을 다 도와줄 수 없지만 그렇다고 내가 비겁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리고 내가 섬겨야 될 몫을 섬기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움을 외면하고 살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를 내가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의 주권에 맡기고 그 대신에 내가 비겁하게 돌아서서 외면하면서 나만 잘 살듯이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의인의 길을 걷고 하나님 생명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내게 위로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십시오. 저 사람에게 이겨내고 싸우라고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당당하시라고요. 예. 세상 사람들이 쓴 상식적인 말 뒤에 숨어버리지 말라고. 아이고, 어려움을 당해서 참 그렇겠네요. 뭐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예. 제가 참 부끄럽네요. 그렇게 숨어버리지 말라고요. 아이고, 어떻게? 예. 수술 잘 돼야 될 텐데. 아우, 그래. 예. 기도할게. 무슨 일 있으면 얘기해요. 그러면서 아이고 어쩌다 저랬을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 이겨내십시오. 이겨내기 힘든 싸움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나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거예요. 나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예수님과 함께 묻겠으니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예. 나는 그 방법으로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방법은 없죠. 그래도 나는 비겁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 위에 서 있겠습니다. 당신은 안 당해봐서 그래. 그래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참된 위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답이십니다. 그래서 이 답을 나누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다 리더이고 순장이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형식적인 말로 숨고 도망가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내가 책임질 수 없다고 그냥 약간의 꺼리 끼면서 이렇게 슬슬슬 피하지 마시고요. 분명하게 주님의 말씀과 또 은혜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담보 잡히는 거예요. 진실하고 정직하고 복된 삶을 주여 내가 누리겠습니다. 그러니 정에게 하나님 대답할 말을 주시고 위로할 말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 훈계, 견책, 또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말씀, 예, 다 같은 의미로 쓰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30절에서 33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죠. 30절, 31절 같이 읽을까요?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좋은 기별, 좋은 소식은 정말 뼈를 윤택하게 합니다. 그래서 골수가 꽉꽉 채워지는. 예. 그런데 그게 아이고 좋은 소식이 어디서 올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어떤 이는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처럼 들린다 말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나쁜 소식이 또 좋은 소식으로 들립니까? 좋은 소식은 그냥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 이상하게 자주 들립니다. 아니라고 그런 사람은 글쎄요, 한번 세어보시기를 바라요. 받은 은혜를 세어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은요. 그래서 세어보니까 좋은 소식이 훨씬 많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이 훨씬 많네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뭐 아니면 배 아프십시오. 저는 좋은 소식이 많아요. 뭐 억만금을 벌었느냐?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게 그런 것만 좋은 소식이 있는 건 아니죠. 좋은 소식은 많이 있었고요. 코로나 상황 2020년, 21년 좋은 소식 너무 많았습니다. 성도들에게 어려움도 많지 않았냐고요? 아니, 어려움이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여러분이 태어나고 나서 지금까지 어려운 일이 없었던 해가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죠. 세상에 어려운 일이 없었다고요? 없지 않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좋은 일들은 많았습니다. 좋은 소식들은 많이 있었어요. 한 가지 나쁜 일 그거 하나 붙잡고 나 받은 모든 좋은 일을 다 여러분이 먹칠을 하고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소식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기별을 주시고요. 그게 여러분의 뼈를 윤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골수가 골밀도가 높으실 거예요. 예, 좋은 소식이. 예, 그죠? 뼈가 확 차가지고. 적게 먹는데 왜 몸무게가 더 나가지? 뼈가 무거워져가지고 골밀도가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의 말씀은요 아주 근본적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말씀들이 우리에게 해서 항상 기초가 든든한 거죠. 기초가 든든하고 그리고 삶과 죽음의 경계가 항상 분명해서 빛과 어둠이 분명해서 윤곽이 뚜렷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선과 악은 경계가 분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명하고 분명하죠. 두루뭉실하고 이 말인지 저 말인지 그게 모르지 않는 거죠. 우리가 말씀 앞에 선명하게 쓰면 사람들이 부담된다는 말로 자꾸 우리를 자신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이 말인지 저 말인지 모르는 말을 해야 원만하다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데 그러다 보면은 주위에 전부 다 두루뭉실하고 분명하지 않은 사람과 그런 말과 이야기들로 가득 채웁니다. 은혜 없이 살 때 우리가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을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이 말인지 저 말인지 이중부정에 끝까지 꼬아서 가가지고 마지막에 되면 뭐 그게 아닌 게 아니기를 바라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한담과 가십 같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으면 부담스럽고 뭔가가 멍해 같지만 그러나 분명하고 선명한 말씀들이 우리를 바르게 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32절은 결론과 같습니다.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길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좋아하죠.
그렇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하십니다. 33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사는 삶이 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것은 존귀한 삶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생명의 길, 의인의 길을 여는 거죠. 잠언 말씀을 제가 여러분이 묵상할 건데 읽고 또 읽으면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우리가 그러면서 각인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만 여러 번 읽어도 유익하잖아요. 여러 번 읽어도 유익하고 나를 거기다가 그대로 적용해보면 더 유익하고요. 그러면서 좋은 기별들이 오고 우리에게 이 대조법을 통해 가지고 경계가 분명해지고 한류와 난류가 나뉘어지고 의와 불법이 나누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분명하게 나뉘어져서 여러분 가운데에 자꾸 뭔가가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대신에 여러분 안에 선한 반응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